안녕하세요. 갈티입니다. 제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블루베리 듀쿠입니다. 듀쿠. 원래는 여기 제 피를 지금 쭉 심어놨지만 원래 블루베리를 키우던 곳입니다. 원래 여기서 제가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쪽 전체적으로 심었는데 수확 갈 때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방조망이라 하죠. 이렇게 새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조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좀 하기가 지금 저 혼자 하기 애매하고 그렇다고 맡기기도 부담이 돼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비닐하수 안으로 넣자 화분 재배하자 해서 비닐하수로 전부 다 옮기고요. 요 녀석 하나만 이렇게 놔뒀습니다. 왜 이 녀석을 놔뒀냐, 요 녀석을 놔둔 이유는 뭐 좀 꽤 실하게 올라왔죠. 나무 목대도 6년차인데 좀 실하게 올라왔고, 뭐 요 녀석을 요대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얘를 가지고 계속 삽목을 합니다. 녹지 삽목도 하고 숙지 삽목도 하고. 그래서 얘는 외목대가 아니잖아요. 보시면 외목대가 아니잖아요. 뭐 밑에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가지치기를 좀 자제하고 가지를 좀 많이 받으려고 요 나무 하나만 놔뒀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녹지삽목, 겨울에는 숙지삽목, 듀쿠는 대부분 요 나무에서 합니다. 물론 사람들이 그러겠죠. 야, 한 나무에서 삽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하는데 제 농장에 둘러보시면 농장에는 대부분 나무가 적절하게 다 심어져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양의 삽수가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요 녀석한테서 삽수를 매년 한 50개 정도의 삽수를 얻어서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. 그래도 충분하거든요. 삽수 한 50개 해갖고 지인들 좀 나눠주고 저도 뭐 삽목을 좋아하니까 삽목도 하고 그럽니다. 이 녀석 보면 참 많이 열렸죠. 꽃이 많이 폈죠. 보십시오.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. 뭐 이거는 뭐 귀찮아서 뭐 꽃눈도 안 따주고 그대로 다 놔뒀어요.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뭐 열매를 따먹으면 좋고 뭐 안 따먹어도 좋고 이러니까 삽수 제공용입니다. 어쨌거나 올해도 뭐 굉장히 많은 열매가 열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블루베리 농장에 가시면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. 외목대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바꿉니다. 그래서 오래된 주축지들은 대부분 한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 부분 오래되면 이런 부분을 없애 오래되니까 이런 걸 없애버리고 새 가지를 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저는 주로 외목대를 하다 보니까 오래되지만 목대가 굵은 걸 저런 걸 자르지는 않아요. 자르기도 아깝고 나머지 옆에 나오는 거를 다 잘라버리지 이 가운데 요거는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.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뭐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밑에 비닐하우스 안에 블루베리를 보시면 외목대로 얘랑 같이 5년차 6년차 되는 듀쿠를 보면 얘랑 비슷하게 수확량은 나와요. 거짓말 안 하고. 지금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렸지만, 물론 요렇게 달렸더라도 중간중간에 꽃눈도 좀 따주고, 열매 솎아내기를 해서 열매 크기를 좀 크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제외하고 이러면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목대나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가지를 받아서 판매가 가능한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걸 봤을 때는 외목대나 이렇게 일반적인 가지치기를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뭐 외목대를 하면 뭐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고민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해봤거든요. 별로 차이 안 나요. 하지만 얘들은 지금은 꽃눈이 형성되고 이렇게 피고 이러잖아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잎이 막 나올 거잖아요. 그러면 지저분해 보여요. 솔직히 지저분하고 농장이 더러워 보여요. 근데 외목대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도 농장이 깔끔해 보이고 나무가 멋져 보입니다.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외목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뭐
일반적인 관행농사의 기본 틀이니까 요것도 하셔도 돼요. 뭐 굳이 뭐 외목대를 하라는 건 아니고, 외목대를 하되 뭐 가지가 너무 아깝다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시면 되니까, 굳이 뭐 외목대를 하는 게 좋다 아니다, 아까 늙은 가지는 죽이고 새 가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정석이 없습니다. 여러분, 농업에는 농사 기간은 짧지만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사에는 정석이 없어요. 외목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생산량을 늘리고 상품 가치만 높이면 그게 정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블루베리로 생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뭐 관행농업의 전형적인 형태, 요 형태로 해서 생산하는 게 맞고요. 아니다,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외목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듀크 한 그루가 이렇게 있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녀석도 제가 봤을 때는 요나무 하나에 한 3kg 조금 더 달릴 것 같습니다. 크기가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열매 솎아내기를 해서 알을 좀 균일하게 맞추고 해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kg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예전에 처음에 블루베리가 났을 때 키로에 뭐 4만 5천 원, 5만 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. 근데 지금은 키로에 600g에 뭐 2만에서 한 2만 5천 원 사이, 좀 작은 거는 18,000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. 그런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아직까지 블루베리를 따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. 물론 특수 작물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, 블루베리만큼의 수확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는 블루베리 대체품으로 이렇게 제피를 쭉 심어 놨는데, 이 녀석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제 용돈의 주축돌은 이렇게 블루베리입니다. 네, 오늘도 뭐 주저리 주저리 했습니다. 4월이 되니까 온 산이 녹색으로 물을 들였네요. 보기는 참 좋은데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별로네요. 네,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걸티였습니다.